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빡 돌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재정, 안산 유치원 불량 식자재 사용 없었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얘기를 하다니요. 조사가 다 끝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학조사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병에 걸린 아이들은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학생이 15명인데 15명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의심 증상을 갖고 있고 입원해 있는 원아가 20명입니다. 식중독 소견 갖고 있는 친구가 5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5명이 신장 투석을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6월 19일 무증상 원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교직원부터 원아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대요. 근데 양성 판정 나온 대로 조치를 취했고 식중독 유증상자가 202명 가운데 111명이 나왔대요. 한 원에서, 그러니까 유증상자가 202명 중에서 111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급식이 문제가 없다고요? 역학조사가 가로막혀 있는 것은 이재정 교육감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보존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하나 활동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활동가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네. 안산에서 지금 유증상자, 그러니까 최소한 식중독으로 생각되는 유증상자가 111명이 한꺼번에 한 원에서, 한 유치원에서 나온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그 급식을 의심해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예.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뭐이 병에 걸려서 안에서 전염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 저희가 고발장 제출할 때 이제 검토한 바로는 예. 좀 단기간 내에 이 아이들이 동시에 발병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유치원 독감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니까 예. 저희는 유치원 상대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김종배 시선 집중에 이재정 네. 교육감이 출연을 해서 딱 잘라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그냥 제안해 버렸어요. 이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아니, 본인이 무슨 역학조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보건당국도 아니잖아요. 보건당국에서 보고는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예. 진상규명이 안 돼서 이제 오늘이야 뭐 부랴부랴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압수수색하고 있죠? 예. 단정하는 거는 또 공인으로서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예.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은 단체 차원에서 이제 사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뭐 강하게 비판을 하고 예. 사실 저거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 걱정이 지역사회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근데 진상규명 재발방지에 책임이 있는 경기도교육청 수장이 저런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예. 정말 탄핵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저는 더 분노스러운 게이 망언들도 이 망언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보존식에 대한 망언도 있어요, 지금. 네. 그 보존식이 한세 개가 없었다. 근데 이거는 네. 실수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수로 가능한 일입니까? 실수였든 아니든 간에 그게 경기도교육청 수장이 그거를 실수로서 감안해줄 자리에 있지는 않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실수인데? 과태료 부과한 안산시가, 과태료는 교육청에서 안 했거든요. 예.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가 그럼 잘못 이제 행정을 했던 그 말인 것이죠. 맞습니다. 네.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정 교육감이 한 말은 원장이 한 말을 복붙을 소리한 것이죠. 복붙! 그냥 원장 한 말을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네, 사림천 편에 서서 저렇게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예. 하고 국민들이 경기도교육청을 과연 믿고 국민들과 또 이제 지역사회와 그 유치원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 오늘 정말 스스로 뭐 공신력을 다 깎아먹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존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 보존식을 당연히 뭐 만드는 그분이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이제 거기 들어갈 수도 없지만 만드는 영양사라든가 혹은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드는데 이 보존식을 보관해 놓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잘라야 된다. 예, 실수를 했어도 잘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둘이 다 그렇게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원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그 교사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급식사나 이런 걸로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닐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 네. 실수로 그런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이라면 당연히 네. 지금 원장이 잘 몰랐고 급식사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 한두 번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계속 이런 식의 증거인멸을 해서 문제를 이전에도 가려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은 의심스러운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송에 나와서 면죄부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더해서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무려 3억 원이 넘게 돈을 빼돌린 그 유치원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과 급식의 부실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거기 비리 내용이 간단한데 거기 비리는 한 1억 이상은 부정 사용이죠. 이제 예. 교비를 교비에게를 이제 전용해서 예. 부당한 목적으로 쓴 것이고 예. 2억 넘게는 예. 이거 정말 이것도 죄질이 안 좋은데 그 원장이나 이제 이사장 개인 계좌를 열어서 돈 받는 건 다 불법입니다. 예.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혹시 그 기관 명의 아니라 개인 그 개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혹시 입금 요구를 받았으면 그건 다 저기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 현금 납부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완전 불법입니다. 예. 근데 그런 데들이 아직도 있고 예. 해림 유치원이 그랬죠. 그래서 2억 이상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원장 뭐 정직 3개월 요 정도 받고 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는 데서 뭐라고 그렇게 룰을 지키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다른 룰은 다 지켰는데 계좌 문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수였다 그렇게 볼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뭐 기본적인 유치원 운영에 대한 매뉴얼도 안 지키는 그 유치원들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면제를 주는 유치원 그러니까 경제 교육감이 진짜 계속 한 유치원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대변인이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오히려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유치원은 사실 뭐 정의 기억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뭐 헐뜯었던 기자들은 하나도 이걸 안 썼어. 그냥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쓰더라고요. PDF 자료 저도 받았거든요. 예, 아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예. 이제 감사 결과들만 그 다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예. 유치원 다 합쳐서요. 예. 그러면 거기 검색창에 그 해여림 유치원 쓰면 예. 어떤 그 2018년에 감사로 뭐가 걸렸는가 액수랑 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걸 보고도 이재정 교육감 말에 빌리면 뭐 그때 이제 원장 개인 계좌를 쓰긴 했지만 뭐 다른 건 다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간식 3개 보증식 안 했지만 다 잘했다는 것이고요. 예. 네,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예.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뭐 피해 가족들에게는 정말 너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예. 행동이고요. 뭐 이게 근데 맞습니다. 감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재발 방지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여기 보존식 잘 못했으면 다른 경기도 내 유치원은 보존식은 잘 하고 있는지서부터 전수조사를 해야죠. 예. 네. 저희는 모를 거라고 생각 안 되는데 원장들이 이거 아나 모르나 막 이렇게 알아본다던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예. 아니야. 실수야. 그럼 재발 방지 안 되죠. 당연하죠.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계속 소를 갖다가 이렇게 잃어버리게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뭐 소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잖아요, 진짜. 네, 문제인 것이고 햄버거병은 평생 투석을 해야 되고 신장 장애가 남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저희가 고발하기 전에도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 인지 수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죠. 검찰이 당연히 이런 걸 인지 수사해야죠. 쓸데없이 네. 표창장 위조를 갖다 인지 수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지금 네. 그래서 예, 예. 그러면서 너무 사실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원장 일단 기본 잘못을 했는데 예. 그거 말고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사회에 또 여전히도 구멍이구나 예. 여전히도 시스템이 없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예. 힘들지만 또 뜻이
있는 이제 행동하는 시민들이 나서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보존식 없어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이재정 교육감처럼 얘기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또그 사립유치원들 한유총이 나서서 또 열심히 또 방어를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그 지키려고. 그러면 이에 대비해서 지금 수사 의뢰 정도 갖고는 이 문제를 빨리 뭐 파헤치고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선 이 경기도 교육감한테는 어떤 거를 요구해야 되나요? 그냥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을. 경기도 교육청 빠져라! 예. 아니, 그럼, 뭡니까? 지금 그 경기도 교육감한테 뭔가 뭐 당연히 요구할 거는 있는데 예. 뭐라고 이제 특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대화나 어떤 요구의 그 상대 파트너가 되는지 약간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건너뛰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수조사가 발빠르게 들어가야 되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체 그 경기도 유치원들 제대로 보존식 하고 있고 또 지금 급식 실태가 어떤지 더군다나 코로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갖다가 한번 하면서 실태를 갖다가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는 보존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해나가야 됩니까, 이거? 저도 제가 뭐 수사 뭐 지금 그 안에 사정을 저희는 막 보고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외부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게뭐 급간식 관련한 식자재 뭐 납품 명세서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그렇죠. 납품업체로 들어가 줘야 될 것이고 보는데 지금 뭐 시일이 다 많이 지나서 뭐 우려는 됩니다만 그거랑 이제 아이들 끼리의 뭐 감염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한쪽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니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하나에 대해서 또 추적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그런지 알아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 아이가 그러면 그 외부에서 한 아이가 막 걸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또그 아이만의 피해는 아니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또 외부의 감염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됐나 뭐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증거에 의존할 때가 아니라 어떤 증언이나 고발, 제보에 의존할 그러니까 의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신문을 통해서 그 진실을 좀 규명해야 되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